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이번에 냉장고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아, 이번에가 아니라 몇 개월 되긴 됐어요. 냉장고를 구입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냉장고가 괜찮나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성향마다 추천해주는 게 다 틀리더라고요. 뭐 무조건 큰 거 사라. 제일 작은 걸 사라. 정수기 달린 거는 절대 사지 말아라. 가전제품은 무조건 1등급을 사야 된다. 무조건 최신 제품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전자제품, 이러한 전자제품들은 조언보다는 땡기는 걸 사세요. 이게 진리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도 구독해주시는 분들도 뭐 당연히 보시겠지만 검색하다가 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냉장고가 구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불안해하셔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검색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영상 보시고 구입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LG 얼음정수기 양문형 냉장고 607L 제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얼음 정수기가 포함된 양문형 냉장고를 구입을 했습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은 2등급입니다. 지금 몇 달 정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완전 마음에 들어요. 이거 안 샀으면 진짜 울 뻔, 후회할 뻔 했습니다. 용량도 너무 크지도 그렇다고 너무 작지도 않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 라인에서 용량 큰 제품도 있었는데 이게 너무 크면 약간 무식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607L를 구입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고 전혀 아쉽거나 후회되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다시 돌아가도 이 제품을 구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색상은 그냥 무난한 색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아직도 겉필름을 떼지 않고 사용 중이긴 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리뷰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냉장고 문을 가장 많이 여는 이유가 어떤 것일 것 같으세요? 물입니다. 물. 만약에 정수기가 따로 있다라고 하면 뭐 이 상황이 아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물을 먹기 위해 냉장고 문을 가장 많이 열 것 같아요. 그런데 냉장고 겉에 정수기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문 열 일이 없어요. 가끔은 안에 뭐가 있었는지도 까먹을 정도니까요. 냉장고, 정수기 따로 구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체형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니까 공간 차지도 안 하고 신경 쓸 일도 없고 아, 그리고 얼음도 막 종류별로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 보니까 냉동실도 열 일이 없습니다. 얼음을 내가 힘들게 별도로 얼릴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 이건 너무 편해요. 정수기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때 정수뿐만이 아니라 각진 얼음 그리고 갈린 얼음을 선택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필터가 밖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삼성 제품 같은 경우는 이 필터가 냉장고 안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필터가 외부에 있다 보니까 교체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어차피 케어 같은 경우는 LG에서 직접 나와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교체할 필요는 없는데 어찌되었든 분리되어 있는 게 저는 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를 통해서 냉장고를 나름 관리를 할 수 있기는 한데 솔직히 그렇게 사용할 일은 없더라고요. 기능들이 뭐 온도 최적화와 유통기한 관리 근데 이것도 뭐 직접 입력을 해야 돼요. 그 정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냥 초반에 테스트 몇 번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쓰게 되었습니다. 겉에는 한 이 정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어서 안쪽을 설명드리게 되면 의외로 안쪽이 넓어요. 그리고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인을 거치할 수 있도록 거치대까지 별도로 있다 보니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필요 없어서 제거했지만요. 막 그렇게 엄청 넓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정리해서 넣으면 충분히 뭐든 다 들어갈 것 같은 그 정도? 그리고 매직 스페이스라고 해서 간단하게 자주 꺼내는 것들은 전면에 배치를 한 다음에 냉장고 문을 전체 열지도 않고 꺼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에너지 효율을 확실하게 높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냉동실 같은 경우는 정수기 공간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작다라고 느낄 수 있기는 한데 잘 보시면 칸막이가 의외로 세분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에다가 오래 방치해놓고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도 꽤 넓게 사용이 가능할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얼음 보관하는 장소가 의외로 넉넉해서 저는 얼음물을 자주 먹거든요. 근데 얼음물을 자주 먹음에도 얼음이 부족하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진짜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보통 정수기를 냉온수기로 구입을 하게 되면 그걸 활용해서 시원한 물을 먹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얼음을 언제든지 내가 수시로 먹을 수 있다 보니까 그냥 얼음물을 매번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시원하면서 맛있게 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추가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완전 꿀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매일 편안하게 만들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요즘 냉장고를 구입을 할 때 인터넷에서 구입을 하면 카드 거래 말고 현금 거래로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겼더라고요. 저 살 때도 은근히 막 카톡으로 연락을 달라.
현금으로 하면 조금 더 할인을 해주겠다 이런 문구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구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돈 이체하고 그 다음에 연락이 안 될 거예요. 만약에 냉장고를 구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안전한 쇼핑몰과 만약 오픈마켓이라고 한다면 오픈마켓을 통해서 정상 결제를 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래야 구입할 때 문제가 생겨도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보통 가전제품은 구입하고 많이 후회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냉장고를 잘 구입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냉장고를 사야 할지 아니면 앞으로 냉장고를 구입할 예정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리뷰를 진행한 LG 얼음정수기 양문형 냉장고 607L 제품 리뷰였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냉장고를 구입을 할 때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